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다. 너무 뿌듯하다. 안녕하세요. 자혜원 그룹홈 시설장 김숙희입니다. 저는 자혜원 그룹홈 시설 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아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엄마입니다. 자혜원은 1992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 현재 4명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 그룹홈입니다. 아동들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정감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7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엄마의 역할입니다. 다른 건 없이 그냥 엄마로서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 공동생활 가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제가 그 태양광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이 벽에 딱 설치되었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다. 너무 뿌듯하다. 전기요금으로다가 운영비에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설이 거의 60평입니다. 이제 여름 내내 거의 가동을 하게 되고 지금 평수가 넓다 보니까 여름 정도에는 한 25만 정도의 전기 요금이 발생이 되었고 겨울에도 지금 온풍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월 거의 한 30만 원 정도의 일반 전기 요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태양광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을 땐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이런 작은 시설에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이 컸거든요. 아이들 한 명을 키우나 열 명을 키우나 손길은 똑같이 가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정성 어린 그 마음들이 항상 많이 가야지 되는데 이 소규모 시설 같은 데에는 이렇게 큰 쪽에 그 기능 보강을 하기에는 참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학원을 한번 보내고자 해도 수급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속상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후원을 얻고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주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온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온 아이들이잖아요. 지금은 지금 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안정이 되어야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생활 가정의 의미처럼 그런 가족애를 가지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제가 가정 아이들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